요런 옷장, 책상 이런 걸다 빼달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아예 고정된 게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. 그 정도는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싸서 왔습니다. 싸서. 도배는 다시 한번 요 우는 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 도배가 울어서 요 부분만 산것 같은데 요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가 330. 반지하 중에서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. 3m 나오고, 여기도 3m 나오네요. 3m 나오네요. 3m. 근데 그 3m가 방 전체가 아니고, 여기 이 화장실하고 이 공간은 빠진 거예요. 여기 지금 이렇게만. 그래서 방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서는 가장 조금 좀큰 편일 거예요, 아마. 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